큐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 동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죠. 의미 있죠. 진짜요? 장난 아닙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하나씩.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주들이 올라간 겁니다. 이 보통 금융주가 올라갈 때는 뭔가가 있는 거죠. 뭐 국채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경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금융주가 올라간 요인은 그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얘네들의 배당 늘려주는 거, 자사주 매입 허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큰 폭의 상향 조정 했어요. 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배당 분기 배당률이 한50%더 증가를 했고, 뭐 JP모건도 주당 한 10센트 정도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시장 그 금융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완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나 이슈도 좀 있지만 이렇게 금융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 정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주목할 부분은 뭐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까요? 그죠? 일단은 첫 번째,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하우스는 여기서 타결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아니, 뭘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래.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장기화하면 할수록 미국에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지난번 6월 17일 날그 3,250억 달러에 대한 그 대중국 관세 발효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던 부분, 그게 거기서 완전히 개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연장시킨 거, 유예시킨 거 하나, 그 다음에 협상 재개. 사실은 협상 재개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 5월 초에 나왔던 거, 협상한 초안안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더 합니다. 국가 안보, 아니 국가 존엄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합의는 없을 거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이죠. 이게 강대국 외교로의 전환 이후에 중국은 그런 명분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부분만 처리만 되면 당장 타결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나타냈던 게 이번 협상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봤었는데 하웨이를 건드렸죠. 하웨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국가 안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그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아직까지도 뭐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하웨이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처리가 해는 거. 근데 이게 그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나왔잖아요. 이게 하웨이에 대해서 매출이 다시 재개됐다. 이게 일부에서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회해서 팔수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하웨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가장 큰 우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체적으로 뭐 금융개방이라든지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중국도 바람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다 오케이. 그리고 법제화 문제만 어떻게 해결만 되면 끝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다들 물러서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보자,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게 뭐 처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움직이 탑다운으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또 실무단들이 다시 또 모이게 되겠죠. 실무진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할 얘기들은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 초안이 나왔잖아요.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더 이상 뭐할 만한 내용들은 없어서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과거처럼 막
뭐 엄청나게 뭐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단순하게 이제 법제화 문제라든지 뭐 일부 핵심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탑다운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 부분 정도 언급하는 정도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포인트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내려가면 빨라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 어제 또 남북미 전부 다 모인 거 감동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된 거다. 이건 깨진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일단 둘의 만남을 남한이 이제 그걸 협상을 자리를 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줬다는 게 판을 깔아줬다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트럼프는 이 북한과의 관련된 내용은 트럼프의 지지율의 어마어마한 호재성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의 쇼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렇게 저기 그 저 오바마를 깔 줄 몰랐어요. 원래 그래요. 말할 때마다 저기 오바마를 까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반기에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던 사항이었었고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경제총집중 노선 발표 이후에 적극적인 경제 개혁 개방과 관련된 코멘트들을 해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좀 준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죠. 2주 안에 실무진들을 파견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 이 부분이 이 문구가 중요해요. 보통 그냥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이거는 트럼프의 그 대선 행보의 하나의 쇼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실무진들의 협상을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는 점은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과의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은 지금 현재 더 이상 핵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지난번에 대의원 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보면 개혁 개방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남한이 먼저 이걸 계속적으로 관련해서 움직일 것인지 또는 미국이 여기에서 해당이 돼서 움직일 것인지 지난번에 시진핑이 또 갔었잖아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도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죠. 아베는 이제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 뭐 그러는데 싫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단 뭐 G20 지나면서 제일 낭패를 본 사람이 아베죠. 아베죠. 네. 그러니까 G20을 지내면서 그 아베의 지지율을 확 놀리려고 했었는데 이건 뭐 트럼프 때문에 뭐 미일 그 안보 조약이라든지 이걸 건드렸고 또 그 다음에 G20 관련된 뉴스보다는 완전히 이제 남북미 만난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쪽으로. 판문점 회동에 에, 유일하게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 당황스러워. 예.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주 좋겠죠. 일단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 결과는 시장의 악재성 재료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많은 부분들에서 6월 달에 반영이 됐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폭을 큰 폭에 상승하기보다는 일부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결국은 실적, 그 다음에 그 연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금리 동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 예상하고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가 크게 위축이 돼 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이번 주 주말에 또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 나쁘게 나오면 그 흐름 등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만
좋은 주식시장에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번 주는 나쁜 이슈는 없다. 다만 나쁜 이슈라 함은 6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면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제외돼 버리면 나머지는 좋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이죠. 근데 이미 좀 많은 부분에 반영이 돼 있지만 여기에 또 그 미 남북미가 만났지 않습니까? 이 이슈는 또 달러원 환율의 하락 요인이에요. 달러원 환율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외국인의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 시장에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그리고 또 하웨이 이슈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시간 외로 보면 마이크론이를 비롯해서 뭐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커버 같은 그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 외로.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 위주의 강세가 좀 예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웨이 규제를 풀어버리면 지난번에 그 하웨이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삼성전자의 그 지분이 늘어난다, 뭐 MS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죠. 그래서 종목별로 변화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챙겨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주말 지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이슈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가 어떻게 그 먹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